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물속에 사는 우리 보석들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해수어라든지 열대어들을 집에서 많이들 키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화려하기 때문인데, 제가 오늘 토종 민물고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다양한 것들을 한번 잡아서 소개해 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보석처럼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 시청 고정 해주세요. 자, 이곳에서 우선 1차적인 채집이 이루어질 건데, 오늘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말 토종 민물고기 하면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조성장입니다. 아, 진짜 조성장 조사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들 중에서도 봄에 이제 산란철이 되면 네. 외국 열대어 못지않게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진짜 많아요. 보석처럼 아주 뭐 에메랄드 핏이 아주 막 확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네. 거들붕어를 한번 이쪽 수로에서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바로 여기인가요? 아, 예, 예. 아, 진짜 그냥 예, 전형적인 천연 그런 서식지라는 거죠? 아, 예, 예.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조사님? 요거? 뜰망이요. 이건 이제 매미채라고 이제 그냥 일명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매미채 좀 크게 형성한 건데, 수초 있는 데는 족대가 나무로 돼 있어서 물에 가라앉지를 않아요. 네. 요건 이제 철사로 돼 있어서 이 대나무로 눌러주면 물고기 채집이 가능해요. 오, 아, 수제자가 조성장 조사님이라 이렇게 있는 것 자체도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올지는. 한 마리 나왔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두꺼운데요? 와 이게 잡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배가 되게 노랗고 엄청나게 큽니다. 아, 우리나라 토종은 발색이 되게 화려하고 진하네요. 아,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토종 미꾸라지 뭐 수입산 미꾸라지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봐야 돼요. 아, 제 거 영상 보세요. 자, 2차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와, 여기 장난 아닌데요? 자. 아, 작업, 아. 2인 1조로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야, 바로 조사 시작합니다. 엄청 크다. 암컷인 거예요? 오 마이 갓. 힘도 엄청 좋고, 엄청 크네요. 와, 아까랑 발색이 좀 더 여기가 화려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와, 좀 넣어놓을게요. 자, 보세요. 작업하는 게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일반 저희가 족대질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한 곳에 대고 몰아서 잡는 형식인데, 이거는 애초에 나갈 구멍이 없게끔 이렇게 올매인다고 해야 되나? 와, 색깔 정갈한. 와, 크기 봐봐.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핀이 엄청 긴데 이제 꼬리를 벗어나지 더 길어져요. 이 녀석 이 여자 잘 꼬시겠구만. 오, 드러머리까지. 와, 드러머리까지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어 종류 여러 가지랑 그리고 드러머리는 딱 한 족이 있는데, 드러머리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플로리다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좀 특이한 생물들이 나오니까 그게 참 재미? 오, 저기 위에 있네요, 한 마리. 오, 뭐 나갔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예요? 이런, 진짜 황소개구리네. 여러분들, 황소개구리가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초록색깔로 걸리면 안 돼요. 왜? 네. 안 돼요. 이 녀석 너 멘티스한테 갈래? 퇴치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가 볼게요. 황소개구리 소리 난다. 와, 작업 방식이 너무 특이해서 재밌습니다. 색다르고. 우와, 미꾸리가. 우와, 미꾸리인가요? 엄청나게. 우와, 많이 잡혔다. 여기가 산을 끼고 있어서 네. 미꾸리하고 미꾸라지가 같이 나와요. 오, 여기 특이한 게 나왔네요. 얼룩 동사리. 아, 얼룩 동사리. 네. 와, 배가 빵빵하네요.
오, 참붕어다. 맞죠? 네, 맞아요. 참붕어가 디스토마가 많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자, 실제로 이제 조성장 조사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막 일주일에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엄청나게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능순능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 뭐야, 미쳤어. 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버들버거가 진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 점들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조사님 손에 그 화성벌레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화가 됐었던. 왜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 친구를 손으로 때려잡으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독 성분이 손에 이제 묻으면, 아, 거머리죠. 아, 깜짝이야. 거머리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호필거머리. 아,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보네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신 버들붕어가 그 실제로 해외에서 분양을 많이 하는 구라미 종류 있죠. 그 종류랑 친척벌인데요.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서 제가 보자마자 계속 이쁘다 이쁘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올 정도로 화려합니다. 아, 얘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실제로 거머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거머리가 모든 거머리가 흡혈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여 종의 거머리들만 흡혈을 한다고 해요.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지만요. 거머리를 떼줄까요? 아야야, 내 손 묻지 마.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장난식으로 미꾸 스몰, 미꿀, 미디엄, 미꾸 라지 말을 하는데 이거 진짜 미꾸라지다. 우와, 얘도 정말 이쁜 수컷 버들붕어입니다. 이 혼인색은 그럼 몇 월달쯤에 보통 올라오는 건가요? 뭐 들판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서부터 이런 산골 같은 데는 좀 늦어요. 지금 이제 색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올라오고 나면 한 2, 3개월 정도는 유지하나요? 두 달 정도. 와. 산란 끝나도 금방 혼인색이 없어지진 않아요. 와, 근데 진짜 여기 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개체수가 서식할 만한 그런 장소인데 아니라 다를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우와, 붕어다. 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버들붕어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이야, 평생 볼 버들붕어를 지금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저기 조사님, 저기 여기 몸에 붙어있는 거머리도 보이세요? 와, 그 맨몸으로 들어가면 헌혈합니다, 진짜. 황수개구리요? 올챙이. 와, 올챙이 크다. 얘는 뒷다리 조금 나왔네요. 와, 황수개구리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늑대거북이 제가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이 황수개구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아우, 징그로드벨. 와, 지금 열댓 마리가 한 번에 나와줬습니다. 이 버들붕어는 근데 자연에서 이렇게 산란을 하고 하면은 보통 한 마리가 몇 마리의 알을 산란을 하나요? 제가 알을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한 2, 300마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번식력이 좀 좋은 편이군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서식을 하고 이렇게 많은 곳에는 정말 많은 개체수들이 확인이 되는 거군요. 우와. 물이 살짝 들어가면 네. 몸 쫙 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 피니까 진짜 몸이 두 배로 커지는 정도로 지느러미가 상당히 커지네요. 아, 이게 알밴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다르네요. 자, 이곳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 여기는 물이 차가워요. 여기는 다른 어종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따라가기도 힘든 코스인데요. 저쪽에 혼자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 저 큰 족대를 땅에 꽂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푼이 걸어서 지금 머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수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핀 모습입니다. 우와. 지금 현재까지 잡힌 어종 중에서는
여기서 잡힌 어종 중에서는 흰줄 납줄개가 가장 색깔이 좀 돋보이기. 남루 산란관이 나왔죠? 네. 아, 두 개의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등지느러미 보면 약간 핑크 색깔도 좀 나오네요. 오, 되게 이뻐요. 와, 여기 기가 막힌 장소 하나를 노리시는데요. 그 아래쪽인데 바닥을 쓴다고 합니다. 와, 과연 이거 여기 기대된다. 우와, 이건 납질이라는 거죠. 아, 납질이요? 피라미드. 이건 점줄종개. 아, 점줄종개. 우와, 얘 무늬가 점 색깔이 엄청나게 뚜렷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종이 뭐 문갑자루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색깔이 올라오면 너무 이쁘고, 또 칼납자루라고 해서 또 이 친구도 이쁜데, 불칼납자루라고 해서 또 붉은 색깔도 있어요. 야,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제가 나중에 책을 사서 이벤트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50만이 넘어가면 책원을 무료 나눔해야겠어요. 나왔나요? 네. 우와. 우와.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요. 이게 흰줄납줄개는 화려하고 각시붕어는 은은해요. 새색시가 옛날 한복 색동호. 색동호 입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각시붕어라는 이름이 붙었을게요. 우와, 여러분들. 채색은 아주 최상이네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토종 민물고기라는 겁니다. 네, 해수어랑 열대어들도 많이 사육하시지만,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도 관상어 쪽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번 영상으로서도 딱 밝혀졌고, 자연 속에 이렇게 정말 이쁜 친구들이 살고 있다는 자체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색다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각시붕어는, 네, 몇 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는 그 싱가폴 관상어 박람회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동상이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어입니다. 조성장 조사님이랑 함께 왔는데, 오늘 진짜 따라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런 또랑이랑 개울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쁜 우리 토종 민물고기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마치고 우리 조사님의 보령 민물 생태관에 왔습니다. 민물고기들을 관찰을 해볼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각시붕어입니다. 이게 이제 발색도 굉장히 화려할 뿐더러 지느러미에 있는 다양한 발색들이 정말 화려한 각시붕어 수컷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빛내주는 민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혼인색이 올라오는 계절에만 이렇게 화려하지, 평소에는 좀 화려하지 않아서 인기가 없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대망의 버틀붕어입니다. 와, 특이하게도 발색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면 지금 색도 하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색이 없어져요. 아, 이 에메랄드 색이 좀 바뀌긴 했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발색을 가지는 그런 물고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와, 그리고 조사님 아까 엄청 빨갰던, 예, 그 어종 아닌가요? 예, 맞아요. 하얀 색에 맞춰서 색이 빠진 거죠. 이 혼인색이나 이제 발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육장 환경을 어둡게 이 조성을 하면 색깔이 유지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발색 보면은 되게 수수하게 굉장히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조성장 조사님이랑 자연에서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토종 민물고기를 같이 조사해보고 관찰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토종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번 길러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조회수 50만 나오면 책 3권을 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뵐게요. 안녕.